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흰색 와이셔츠를 입는 아버지가 제일 부러웠대요. 왜 우리 아빠는 이런 흰색 와이셔츠를 안 입으실까? 아버님이 농부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와이셔츠 입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분을 보면서 막연하게 아,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이런 와이셔츠 입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학교를 졸업하고 도외지로 나왔답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녔답니다. 네. 다니는데 그 대학에서 무슨 축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멋진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저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대요. 근데 만났는데 자꾸 마음이 끌렸겠죠. 그때 나중에 직업을 물어보니까 농부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마음이 아팠대요. 계속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근데 사랑이란 게 어떻게 그래요? 만나면 만날수록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소개를 했답니다. 엄마, 내 사랑하는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다고.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마음이 아팠어요. 얘야, 넌 이 애미를 보고도 모르냐. 내가 네 아빠 만나서 평생 얻은 거라고는 허리 디스크에다가 무릎 관절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지만 자기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충북 진천으로 귀농한 여성 농민입니다. 근데 그분이 편지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자기의 꿈을 적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만 지금 젊은 여성 농민이지만 누구보다 꿈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거든요. 네. 자기의 꿈은 스마일 수박을 만드는 게 꿈이 됩니다. 그 스마일 수박이 뭐냐 그랬더니요.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우스가 뭐 열 몇 개 있겠죠. 근데 아무리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꼭 싸운답니다. 하우스 안에서. 네. 그래서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우리 요 하우스에서만큼은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수박 농사 짓자. 그리고 수확된 것을 스마일 수박이라고 하자. 근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 온 거는 내년도에는 꼭 성공해서 박사님한테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는 네. 거거든요. 그 작은 꿈이에요. 저는 지금 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 많은 농업인들한테 그런 꿈이 있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귀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수님 만약에 귀농을 하시게 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나 많은 우리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퇴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요.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이 좋아져가지고요. 진짜 뭐 90살, 100살까지 사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도요. 정말 이모작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촌이란 공간은 이모작 인생을 함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도 한번 귀농을 준비해 보시면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농촌 사랑방도 운영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꼈던 건데요. 사실은 그 차관 시절에 그때 정책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시군까지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에 있는 담당자를 오시게 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그러면 도에서 설명 들으신 분들이 시군까지 전달을 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저 지방까지 정확하게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제가 진흥청장으로 와서 이 강소농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소농 프로젝트는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농업인들한테 우리 비록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영체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과거처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사과농부고요. 저도 사과농부예요. 근데 교수님은 소득이 3천만 원이고 난 천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제 입장에서 내가 왜 천만 원밖에 못 버는지 잘 몰라요. 이때 진흥청의 박사들 또 시군의 그 지도사들이 저를 컨설팅 해주는 거죠. 민승규 당신이 사과농사 져서
천만 원밖에 못 버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긍정을 해서. 예. 예를 들면 당신 토양 관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토양 관리 이렇게 하니까 사과 수량이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또 마케팅 할 때도요. 옆에 농가는 개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생산량의 반 정도는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직거래할 노력을 안 합니까? 이게 강선홍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농민들한테 조금은 귀찮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냥 불러서 설명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죠. 현장을 다 돌자. 제가 청장 되고 나서 대한민국 농촌시군이 158개가 있더라고요. 농촌시군이. 그래서 여기를 한번 다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금까지 돈 게 한 11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녹색 우체부라고들 주변에서 그러시는군요. 예, 농민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기를 참 좋은 별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에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꿈을 준다는 의미에서 녹색 우체부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역을 방문했다가 아 이게 아니다. 방방곡곡 농촌 사랑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가서 농민들한테 강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지장님, 군수님이나 같이 농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또 방방곡곡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한 53군데 간 것 같고요. 거기 오신 농업인들이 한 15,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일선 지자체에 협조 잘 해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강소롱 사업 합시다 그러면 그냥 한쪽 길을 두고 한쪽 길을 흘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직접 가서 농민들하고 교육을 하고 또 시장님이나 군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정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뭐 군수님. 일개 네. 그 리단위까지도 가시나요? 그렇죠. 그거 하면 부탁을 하니까 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농민들하고 사실은 같이 밤을 새야 돼요. 자 밤을 새면서 살을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중앙의 뭐 사업이나 이런 프로젝트라도 저 현장까지 가려고 그러면 정말 시대가 오히려 많이 더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중앙에 있는 분들이 정말 현장에 더 가고 또 가고 또 가지 않으면 소통이 어렵다는 그것을 빨리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주장님께서는 네. 민간에 계실 때도 보면은 네. 여러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네. 벤처, 제 기억에 네. 벤처 농업대학인가 그 전에 한번 만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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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농민들에게 힘을 주신 적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이런 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세요, 주로? 이런 거죠. 사실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정말 농업이 소중하다, 중요하다.